제가 찬송하며 옛날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초대 그리스도인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 안에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참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더 아버지 인내하며 더 주님을 고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주님이 몸으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또 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니 가까운 이때 깨워서 기도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두고 네 말을 성소를 향하여 들리게 하며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며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네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내가 네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 칼이 칼집에서 나가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리라. 이는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았음을 알게 하려 하매니 그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러므로 탄식하라, 너 인자야. 네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심히 탄식하라. 그러면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리니 너는 대답하기를 소문으로 인함이니 그것이 오기 때문이라.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고 모든 손이 힘이 빠지며 모든 영이 기운을 잃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라 하라. 보라, 그것이 오나니 오고야 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모든 율법의 죄로부터 우리를 다 구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주님이 친히 심판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시 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요.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때 같은 이러한 진노가 없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오늘날 우상숭배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 진노가 임하는 건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칼이 임한 겁니다. 칼. 자, 오늘도 또 인자야 그러면서 바로 이 인자라는 것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님께서도 에스겔처럼 마지막 선지자가 되셔서 이 땅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왜? 그들이 당할 고난을 보고 우셨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들은 자기 보고 울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옛날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그 지도장군을 통하여 기원 70년에 이루어질 걸 보시고 우셨고 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여 칼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보시고 우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4장 이래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태도는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그때 바로 뭐가 있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때부터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진 그 땅은 그 더럽힌 자가 그 살인자가 또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지 않고서는 다시 땅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피로 인해 그 보복이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꼭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보면 사형제도가 자꾸 사라지고 있죠. 그렇죠? 사형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만 땅이 깨끗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뭐 지구가 오염이 되었다. 탄산가스로 오염이 되었다. 그 다음에 산업 폐기물 때문에 오염이 되었다. 하수도에서 나오는 이러한 더러운 물 때문에 또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결국은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살인이 이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살인에 비하면은 이 땅에 무슨 뭐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거 이것은 사실은 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만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피살자가 흘린 피는 땅을 더럽히고 그 피가 살인자에 대한 피의 복수를 요구하면서 땅에서부터 울부짖는다고 그러십니다. 아벨의 피가 울부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피를 부릅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또 그 피가 또 피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끊이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법에서 피를 흘리면 또 흘리게 돼 있고 또 흘리게 돼 있고 또 흘리게 돼 있고 연속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기 전까지는 계속 살인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피에 대한 공의 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일이 끊이지 없어요. 유엔이 1948년인가 그때 참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 계속해서 전쟁을 좀 없애버리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전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피가 피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없애자고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정말 살인죄가 줄어든다 해도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계속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겁니다. 결국은 이 땅이 피를 요구합니다. 계속 피를 요구하다가 결국 누구의 피까지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피까지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피까지 흘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피를 흘린 자들이 또 피를 또 흘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법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야 하나님이 가혹하다. 어떻게 이렇게 칼을 두고 나오시냐.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고구려시대나 고려시대나 이조시대나 말이죠. 이 나라들이 말이죠. 피바람이 나면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탁 보면 피바람 난 말이죠. 그 날이 시퍼런 칼로 사람을 가를 때 그냥 피를 토가 죽는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게 칼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유대인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얻어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병도 고침받고요. 귀신도 쫓겨나가게 하시고 온갖 은혜를 다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벨론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이후부터 계속 피바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테러가 일어나 사람이 죽습니다. 계속 저 팔레스타인 쪽에서 박격포를 쏘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또 이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칼로 찔러줍니다 요즘에. 그런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거 봐도 많겠죠.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참하게 죽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냥 아이들까지 칼로 낭자하게 잘라 찔러 죽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우리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가신 후 한 33년 반 갔으니까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디도 장관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때 뭐 초토화 만들었죠. 성전까지도 다 회파해가지고 돌이 돌에 한단계 하나 남지 않게 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혹독한 피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회복할 때까지는 계속되는 이유예요.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그를 사실 사용한 거예요. 사실 마귀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수행하는 종입니다, 마귀는. 나쁜 일을 수행하는 천사죠, 마귀가. 그러니까 21장, 지금 에스겔 21장의 전반부는 전부 그 주제가 칼입니다.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이 칼이란 것은 살육을 위하여서 갈려졌고 날카롭게 날이 세워졌다. 그런 칼입니다. 시퍼런 칼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면서 자기들에게 돌려달라고 호언했던 대로 그 피의 대가를 이 칼이 앞으로 환란 때 가서 완전히 갖게 될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됐죠. 여러분 한번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중적에 이것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환란 때 될 일을 이중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 한 나라 두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아마겟돈 주의 날, 진노의 날, 재림의 날이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직전에 14장 보면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들이 네 가운데서 난 일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이런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은 다음에 3절 보면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이렇게 싸우신 다음에 이제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글자에게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건 이제 마지막 그 대환란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더럽혀진 땅은 살인자 이스라엘의 피를 요구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아마겟돈에서 흘리게 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의 피를 또 봅니다.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 적그리스도의 군대들도 피를 흘리고 다 죽게 되어서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피가 말이죠. 12,000 스타디온까지 가고 한 700리까지 가고 그 높이는 말 굽이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피강을 이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들의 시체는 독수리가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것 생각하면 치가 떠지는 얘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평안히 가할 수 있다는 우리가 뭐 문제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의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았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 자기가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완전히 다 이루었죠. 뭐 머리도 발끝까지 완전히 찢기고 찔리고 피를 다 썼고 물을 다 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입천장에 혀가 딱 붙어가지고 딱 붙으니까 숨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뭐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 율법과 선지서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했으니까.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죄 용서받나. 회개란 거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100%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입니다. 이거는. 180도 회전입니다. 360도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180도 회전이죠.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70인 제자를 보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마귀들이 막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마귀들이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이 마귀들 귀신들도 복종하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들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바로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냅니다. 옥토 왔던 사람에게 보냅니다. 참 그거 뭔 말이죠. 저희가 98년부터 지금까지 쭉 다닌 곳 LA 다운타운을 포함해서 쭉 다닌 곳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이 보낸 곳은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을 보냈어요. 큐바 같은 데 가니까요. 큐바 같은 데 가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배가 고픈가 하면 영적으로요. 제가 아침에 밥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거기 청년이 무릎을 꿇고 웨이터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냐고 묻더라고요. 좀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냐고.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그를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거든요. 참 이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시대가 그냥 회개만 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 율법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3절에 보니까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네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근데 보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칼을 그럴 때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로요. 우리가 역대상 21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우리 성경에서 칼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 뜻이 있죠. 우선 첫째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칼인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1절 12절 보면 이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가시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보니까 가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나이다. 3년간 기근이든지 아니면 적 앞에서 석 달간 피하여 내 원수의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주의 칼, 주 하나님의 칼이죠. 자 하나님의 칼이 뭔가? 즉 전염병이 3일 동안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너는 택하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전해야 할지 결정하소서. 참 하나님도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택하라는 거예요. 정말 입장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피하면 자기 망신하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걸 택했잖아요. 칼을 택한 전염병이 막 창가져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백성들이 죽었어요. 자기는 안 죽었어요.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민족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환난 때 넘어가면 민족적으로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또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요, 유대교를 믿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지 않고, 민족적으로 의인이고 악인이고 다 모조리다 그냥 죽거든요. 그 소수만이 남아요. 14만 4천을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14만 5천여 명의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럴 수 기도해줘야 되고요. 그들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옛날 회복영화에 봤죠, 우리가. 많이 받고 있죠, 지금도. 막 폭탄이 막 집에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대인에게 전도 못해도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가 같이 생활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결국은 다 벗어던지고 교회에 합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 LA도 보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메시아나의 주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갈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 세 가지 부르는 나눴죠.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그러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칼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 주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주는 우리의 피난처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요새라고 그랬죠.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죠. 딴 근심 없다. 그리고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이것도 그 정말 어떤 사람이 아내와 그 두 딸을 먼저 영국으로 보냈죠. 그 시카고에 불이 나가서 다 재산이 다 불타버린 다음에 그들을 먼저 보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침몰했죠. 배가 침몰해가지고 두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기를 이제 또 다시 가면서 그 딸이 죽은 수장된 그 바다 위를 지나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 평강이 왔죠. 평강이.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게 순탄해요.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하는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각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지금 가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천국은 먼저 우리 안에 있죠. 이 세상은 엄청나게 소란하고 죄악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 모든 자가 용서받았던 확신이 있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전이 돼서 그래요. 성전이. 그 성전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죠. 옛날 성막이었고 솔로만 성전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말이죠.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대창 경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하고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죠. 하나님의 킹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게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먹는다. 그래서 마신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이걸 체험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항상 걱정, 근심이 태산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거듭나면 그때 걱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거 외에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사실.
또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들이나 내 정말 가족들 때문에, 친척들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거지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모든 그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그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다시 또 들어가서요. 교회로 갔어요. 병원을 안 가고. 교회를 가가지고 아, 은혜 안에 굳건히 임하라. 은혜 안에 굳건히 임하라. 아, 피투성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참 이거는 성령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때 가면은 이방인들 역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하죠.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믿어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자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의인인 줄 알았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할 때 그때서야 자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죄인으로 잉태한 것, 그때서야 죄인인 걸 깨달았다고요. 죄를 짓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저도 20년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진짜 내가 죄인이다. 죄를 지금 졌다가 아니라요. 내가 죄를 졌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말하자면 나는 죄덩어리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요. 교회에서 복음이 안 전해지니까 못 깨달았던 거예요. 못 깨달았던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서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영화 구경도 안 가고요. 절대 안 갔어요. 그리고 주일날 나는 교회 가는데 내 친구들이 내 모자를 뺏어갔어요. 영화 구경 가자고. 아주 멋진 영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영화 구경 가자고. 그 친구 하나가 지금 장로가 됐어요. 예? 내 모자 뺏어간 친구가 말이죠. 아 그러니까 모자 뺏으면 내가 따라갈 줄 알았죠. 왜 고등학교 때 모자 안 쓰고 가면 걸리잖아요. 등교할 때 월요일날. 그래도 나는 모자 뺏기고 그냥 교회 갔어요. 예? 교회 가고 월요일날 모자 안 쓰고 갔다가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규율 부장한테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종교인으로 있었거든요. 그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안식일이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니까 세상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겁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겁났다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부모 따라서 부모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그들보다도 차라리 에이 나 교회 안 가. 그리고 나 안 믿어. 이런 애들이 오히려 그러다가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요. 그런 경우 많이 보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내가 시인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오니 정말 내 안에 들어서서 피로 나셔주시고 나를 성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말이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어려운 거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못 박힐 십자가 못 박혔죠. 우리가 쓸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우리가 찔릴 창에 잘 찔렸죠. 주님은 우리가 맞을 채찍에 맞았죠. 어려운 일은 주님이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뭐 이렇게 구원받기 너무 쉽다. 종교인들이죠. 너무 이렇게 쉬운 게 어디느냐. 좀 어려워야지. 좀 어려워야 되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다 어려운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절 보니까 내가 네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을 것을 그때 보리니 내 칼이 칼집에서 나가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리라. 무차별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한번 뽑혀지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의인이고 악인이고 가릴 것 없이 멸망될 것입니다. 이게 민족적인 심판이에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범죄했고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고 또 앞으로 회복될 때도 민족적으로 회복된다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고 구원자가 시온에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 모두가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전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돔이 멸망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게 하나니까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기 전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도 의인으로 쳐준 롯을 구원했죠. 하나님께서.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거기에 그냥 유황비가 내려가지고 폭삭망했죠.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는 악인들을 멸하실 때 의인들을 구별했죠. 구별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을 때와 그 전과 다릅니다. 문제는 의인이 과연 있느냐는 거고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 14장에서 이런 말씀 있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원할 뿐이야. 혼들만.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죽죠, 그죠? 죽어도 혼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뭐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혼입니다.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이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이거는 버려야 돼요, 이거는. 쓰다 버려야 돼요, 이거. 쓰다가 그래도 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죄 짓던 몸 가지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여튼 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벗어버리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벗어버렸죠. 우리가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 할례를 줘가지고 몸을 이미 벗어버렸죠. 옛날에 딱 붙어있었지만은 벗어버렸죠. 다윗이 내 혼이 진토와 함께 붙어있으니 나를 소생시키셔서 괴롭죠. 그러나 지금은 떨어져 있잖아요. 차이가 나 있잖아요. 구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들의 혼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혼이라고 그런 거야. 몸이냐 혼이냐 영이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영혼 그러면 안 됩니다. 영과 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산과 교회 성도들에게 5장 23절에 권면했죠. 6절 보니까 그러므로 탄식하라 너 인자야 네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대의 눈앞에서 심히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칼이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착착 펴요. 막 목이 날아가고 그래요. 피가 막 튀고 그래요. 그때 그걸 보고서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나겠죠. 비명 소리가 나겠죠. 그죠? 에스겔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 그러면 사람들 놀래가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칼이 휙 하고 지나갈 때 이건 뭐 우리는 아유 상상도 못합니다. 옛날 전쟁에서 칼을 쓸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적그리스의 팔과 오른쪽 눈이 칼이 쓰고 지나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우리는 이거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됐죠.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17절 칼이 나오죠.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칼이 슉 지나가면서 말이죠. 팔하고 그냥 눈을 싹 스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 프리메이슨의 마크가 눈 한쪽 아닙니까? 눈 한쪽. 달러에는 눈 한쪽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눈이에요. 이게. 온 세상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 라틴어로 써있죠. 라틴어로. 온 세상을 보는 눈. 온 세계를 정복하는 눈. 그게 왜 달러에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달러를 보면 말이죠. 1불짜리 보면 이쪽에는 프리메이슨이 있고요. 이쪽에는 모세 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돌판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미국이 될 때 독립전쟁을 할 때 물론 올 때 프리메이슨이 같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헌법을 만들고 돈을 만들고 그들의 사상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유대인이 말이죠. 조지 워싱턴이 전쟁에 막 피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군수물자 할 돈이 떨어졌어요. 어느 유대인이 자기 전세는 다 바쳤어요. 편의까지 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뭐냐? 그 돈이 지금 환산하니까 어느 미국 목사님 그러는데 그 돈을 환산하니까 지금 수십억 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따져보니까 그거를 다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우리 민족을 좀 보호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 나라가 쓴 겁니다. 참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650만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그게 있고, 그렇죠? 모세 돌판 있고, 이쪽에는 그게 있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하여튼 미국이 희한한 나라입니다, 여기가.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가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지 않으면 말이죠. 정신 놓고 있다간 당한단 말이에요. 경찰 국가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도라 이랬습니까? 한 사람에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죠. 그렇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한국에서 기도해야죠. 뭐 기도할까? 기도는 기도라는 게 뭐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식에 이런 거예요. 구원받기를 기대하려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오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왜냐하면 주님의 피는 칼빈주의자는 뭔가 하면 주님의 피가 예정된 천국 갈 사람에서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제한속죄야. 조한 제한속죄론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을 흘린 피입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만 흘려서 흘렸대. 이게 이단 아닙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숫자 많다고 정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는 게 뻔한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또 누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면 생각지 않은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택함을 받았지만 제사장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예수님을 죽인 피가 또 피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저 환난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민족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환난에 다 넘어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무참하게 죽입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해서 한 사람에도 구원받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중보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가지고 주님이 금제단에 그 천사를 통하여 가져가셔서 이 땅에 부으실 때 응답이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에 자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